사람들과 함께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의 자격,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만 되는지, 그리고 준비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좋으셨으면 이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구독하시는 분들이 참 좋은 일들이 많으시게 될 거고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뉴욕키다리쌤이 신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주제에 맞도록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조건과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영주권자가 5년의 기간이 지나야지만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정식으로 받은 날짜로부터 계산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한국에 나가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내용에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미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적어도 5년에 넘어서야지만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미국에 입국하신 경우에 이 배우자로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에 계신 분들은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영주권 취득한 후가 5년이 이상이 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약 미국 정부에서 일을 하시거나 종교단체에서 일을 하시거나 미국에서 인정한 기업에서 일을 하신 경우에는 만약에 그러한 분들이 이제 해외에 선교를 나가실 수 있고 외국에 미국의 국가기관으로서 파견을 나가실 수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 5년의 기간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N470이라는 서류를 첨부하셔야지만 됩니다. 참고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을 받은 날짜로부터 유효기간이 5년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년이 되기 바로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시간이 모자라거나 시민권자 배우자의 3년 조건이나 만 18세가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하루라도 모자르면 안 된다는 점꼭 주의하시면 좋고요. 또 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신청하기 전에 다른 주에서 이사를 왔을 경우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주에서 이사를 오신 경우에 예를 든다면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내가 영주권자였지만 시민권을 신청하셨을 때 그럴 때에도 주의하실 일이 뭐냐면 내가 이사를 온 지역에 최소한 3개월 이상을 거주하셔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놓치지 마시고요. 자, 내가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지난 영상에 제가 다뤄드렸던 음주운전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도 있습니다. 제가 링크도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음주운전이 두 번이 걸렸을 경우, 만약에 두 번이 걸렸을 경우에는 이민관에 따라서 재량으로 시민권을 받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세 번이 걸리셨으면 이민관은 모든 절차에서 시민권의 신청을 거부하는 게 통례입니다. 주의하시고요. 또한 경범죄에 대한 전과는 나름대로 이민관의 재량에 따라서 괜찮은데 중범죄나 형사법을 어긴 사람인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을 할 수가 없으십니다. 또 내가 본의 아니게 살다가 체포를 당해서 그러니까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체포를 당했을 때에 굉장히 내가 이 기록이 과거에 남아서 신청을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신데요. 체포를 당한 다음에 범죄에 관련돼 있던 그 리포트가 클리어 됐다라는 증명서를 꼭 제출하셔야지만 됩니다. 그 기록은 인터뷰 때꼭 가져가셔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민권을 신청할 때만 31살 미만인 사람, 남자 중에서 26살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미국의 유사시 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전쟁에 참여하겠다라는 의무 서약서를 작성하셔야지만 됩니다. US Selective Service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따른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시민권에 자격이 됩니다. 자녀분들 중에서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같이 가족이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이 부분도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사 오하이 조항, 예전에 그 불법 체류자로 있으셨다가 사면이 되어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한 다른 비
비자로 체류하다가 영주권을 받으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정식 영주권은 받은 날짜, 그 날짜 하루라도 틀리면 안 되고요. 그 날짜로부터 계산된다는 부분을 명심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시민권 신청에 대한 부분은 N400이라는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영수증이 집으로 받게 되고요. 지문통지서는 날짜와 시간, 장소가 지정이 이민국에서 되어가지고 시청자의 집으로 레귤러 메일로 받으시게 됩니다. 지문을 찍으신 다음에 15개월 안에 인터뷰하고 선서시까지 다 클리어되게 끝나지 못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그 이후에 지문을 다시 찍으셔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내 마음대로 먼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민국의 지문 통보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일부 내가 필요로 하는 이민국에서 필요하는 구비 서류를 준비해서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신청을 하게 되고, 인터뷰를 신청한 후에 이민국에서 지정한 날짜에 시간과 장소를 받으신 다음에 그 장소에 가셔서 시험관과 마주보고 인터뷰를 하신 후에 합격 판정을 받으시면 시민권 취득의 최종 단계인 선서식을 갖추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민권의 신청 준비 서류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N400이라는 폼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이 폼은 시민권 신청 서류 이민국 홈페이지 제가 밑에 달아드리겠습니다. www.uscis.gov 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 내용을 작성하실 때에는 거짓말이 하나도 없이 정성껏 사실대로 적으셔야 됩니다. 내가 꺼리낌이 있거나 아니면 본의 아니게 이게 걸림돌이 될 것 같은 내용이 있으시더라도 사실대로 꼭 적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 사실대로 적으시지 않은 내용들이 나중에 들통이 나거나 발견됐을 경우는 바로 모든 게 취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신청일로부터 30일, 한 달 이내에 찍은 본인 사진 두 장. 본인 사진 두 장은 시민권 신청을 위한 사진이라고 하시면 사진관에서나 제일 많이 찍으시는 커스코 같은 데에서는 그에 맞는 규격 사이즈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규격 사이즈는 거기 가서 사진을 찍는 곳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영주권 앞뒤에 사본, 카피본하고 그 다음에 심사 비용이 필요하시게 됩니다. 자, 신청을 하신 다음에 인터뷰 날짜는 평균 6개월에서 8개월 비트윈 사이, 그러니까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인터뷰 날짜를 이민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으시게 되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인터뷰를 하시다가 본의 아니게 말을 좀 실수라거나 얼버무리거나 대답을 못하셔서 인터뷰를 통과를 못하셨다, 그래서 불합격이 됐다고 하시더라도 고민하지 마시고요. 3개월 이내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기회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그 점도 한번 꼭 생각을 해 두십시오. 그런데 3개월 이내에도 내가 두 번째 거절을 당했다, 인터뷰에 불합격을 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모든 서류와 이민국 비용을 제출하셔서 처음부터 시청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터뷰에 통과를 해서 합격을 했다라는 내용을 듣게 되면 선서식은 언제 갖게 되느냐? 선서식은 인터뷰를 합격하게 되면 평균 한 달에서 네 달 사이, 보통 뭐 한 3개월 잡으시면 될 텐데요. 3개월 정도 내에 선서하는 날짜를 통지서로 집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를 할 때에 정답이 있느냐? 사실 정답이 정확하게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민국에서 나이가 만나는 인터뷰를 하는 담당관의 재량에 따라서의 판단이 사실 더 많기 때문에, 뭐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든 미국의 행정처리가 각각의 담당자들에 따라서 또 행정처리가 다른 경우가 있고요. 또 재량에 따라서 융통성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민권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인터뷰에 대한 부분은 정답이 그렇게 주어져 있지는 않고요. 이민관이 재량에 따라서 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을 해서 합격과 불합격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솔직하게, 정직하게, 또한 편안하게 대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자, 인터뷰할 때 가지고 가셔야 될 준비 서류는 인터뷰 통지서, 그 다음에 나의 영주권, 운전면허증, 그리고 사진이, 엑스트라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영주권, 운전면허증 꼭 구비하셔야 되고요. 추가로 하실 수 있으면 내 사진이 나와 있는 아이디 카드를 하나 추가적으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만 50세에서 54세까지 연령으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분이나 55세 이상으로서 1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은 가족을 제외한 통역자를 통해서 한국말로 인터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정확히 모르셨죠? 하지만 아무리 말을 못하시더라도 본인의 이름, 주소,
그리고 시그니처, 사인은 직접 하셔야지만 됩니다. 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시민권 신청을 하다가 중간에 불의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인터뷰 날 때에 정말 편안하게 갈 수가 없거나 내가 혼자서 가기가 힘들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신청을 했다면 진단서 양식을 가지시고요.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가지시고 통역관을 대동하셔서 한국분이나 아니면은 뭐 영어로 하셔야 되는 분들은 영어의 통역관을 대동하셔서 인터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단서는 아무 병원에서 찍으시는 게 아니고 이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규정된 진단서를 프린트아웃 하신 다음에 받으셔야지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민권 선서는 보편적으로 인터뷰 통과한 후에 3개월, 그러니까 평균 얘기적으로는 한 달에서 4개월이라고 한다면 3개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개월 후에 시민권 선서식을 하게 되는데 시민권 선서식을 할 때에는 영주권을 가져가셔가지고 그 앞에의 담당자분들한테 영주권을 확인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에 의해서 영주권을 가지신 분이 시민권 선서식이 끝난 후에는 영주권을 그 자리에서 반납하시고요. 영주권 카드를. 이 시민권을 그 자리에서 받으시게 되는데 시민권 증서를 받으신 다음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건 내가 원하는 나의 본인의 이름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스펠링 확인하셔야지 되고요. 그 외에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꼭 읽으셔서 확인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시민권을 받은 다음에 한국 분들이시니까 한국에 방문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한국으로 시민권자가 방문하셨을 때에는 3개월 미만으로는 무비자로 방문하실 수 있지만 3개월 이상을 한국을 방문하실 때에는 한국의 비자를 이제는 받으셔야지만 됩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발급하는 비자 사증을 받으셔야지만 된다는 소리죠. 시민권을 신청을 다 끝냈는데 본의 아니게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시민권을 분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실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uscis.gov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이트에서 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해서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그 폼의 이름은 N565입니다. 자, 오늘 영상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가 막상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민권을 내가 받아야지만 되겠다. 뭐 배심원이나 선거권을 갖고 싶다. 그래서 시민권을 가지시는 분들, 한국에 장기적으로 나갔다 왔다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제는 시민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들. 또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제는 미국에 살다 보니까 만족스럽게 미국에서 사는 모습에 최종 나의 생을 끝까지 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시민권을 가지시려고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속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가 5년이 지나서 이제는 시민권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떤 과정을 거치시는지, 그리고 내 나이에 따라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